지난 18일 현대위아가 주요 120개 협력업체와 경영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현대위아는 위기를 넘어 동반 성장으로라는 목표로 코로나를 비롯한 공급망 붕괴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. 우선 협력사들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현대위아가 추진 중인 신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신기술 개발을 함께 진행하고 제한 효과 금액을 분배하는 성과 공유제를 시행해 협력사가 선제적으로 신기술을 제안하도록 할 계획이고요.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협력사와 함께 하기로 했으며, 물류난에 대비해 원 부자재와 부품 단위에서부터 현지화해 제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돕습니다. 또한 올해 총 680억 원 규모의 동반 성장 펀드를 운영하고 채용 박람회와 글로벌 상생 협력센터를 통한 지원에 나섭니다. 현대위아는 이렇게 협력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토대로 동반 성장의 문화를 사내에 뿌리내리게 됐습니다.